내 눈에 본 형태로 나타냈을 때 그게 네. 내 생각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죠. 저희가 그 메모를 할 때 네. 이상하게 빽빽하게 적게 돼요. 네. 다른 건 안 아끼면서 네. 종이값을 많이 아낍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참. 그 책에서 이제 다빈치, 에디슨 네. 이제 네. 인류가 나온 천재들이죠. 네. 이분들이 이제 메모왕이다. 그래서 네. 이분들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건가요? 적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생각을 여러분이나 저나 다 생각을 하는데 네. 생각만 해가지고는 이게 뭐가 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럼 그걸 적어야 돼요. 적든지 그림으로 그리든지 어쨌든 내 눈에 보이게끔 표현을 해야지 그게 그때 비로소 생각이 출발하는 겁니다. 네. 생각의 출발은 머릿속에서 흐물흐물 나오는 이게 출발이 아닙니다. 아니고 내 눈에 본 형태로 나타냈을 때 그게 네. 내 생각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에디슨이나 다빈치 같은 분들은 그 출발점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노트에다 적고 필기를 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A3라고 비슷한 게요. 네. 이런 겁니다. 아마 처음에 스물스물 나오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했다. 네. 적었다 하면 이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완성도가 낮아요. 평균 덩어리거든요. 네. 생각의 균형과 조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메모는 숙성을 시킵니다.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갖고 있고 표현한 생각이 부족하지만 이게 1년 가고 2년 가고 시간이 갔을 때 다시 보면은 제가 추가할 게 생겼단 말이죠. 네. 추가할 게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제 생각이 발전하지 않았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계속 시간을 가지고 제 생각을 숙성시키고 하면은 메모에 추가할 게 생깁니다. 그래서 다빈치나 에디슨 같은 분들은 이 생각의 출발점을 많이 만들어 놓고요. 시간이 가면은 이 생각을 숙성시키고 거기에 내가 그동안 더 추가로 얻었던 지식을 거기 또 반영시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생각들이 막 성장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성장해 나간 결과가 또 발명품이기도 하고 특허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작가님께서도 메모를 굉장히 생활화하시나 봐요. 제가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네. 이렇게 제가 드린 인터뷰 질문지 말고 네. 메모장을 따로 이렇게 앞에 두신 분은 처음입니다. 아, 그러세요? 얼마나 메모를 평상시에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또 우스갯소리로 네. 살면서 아끼지 말아야 할 비용은 종이값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그 메모를 할 때 네. 메모를 할 때 보면은 이상하게 빽빽하게 적게 돼요. 네. 다른 건 안 아끼면서 종이값을 많이 아낍니다. 빽빽하게 적는데 저는 네. 종이값 좀 낭비를 하자라는 주입니다. 그래서 예, 보시면은 이렇게 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참 뭐라고 할까 잘 보이진 않겠지만 네.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 건강을 위해서 이 체중과 혈압을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생각만 갖고는 아니랬잖아요. 표현을 네. 해야지 생각이 출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적었는데 다 빈칸이에요. 네. 다 빈칸이고요. 숫자만 달랑 적어놨어요. 제가 생각한 숫자만 그 다 빈칸이거든요. 그래서 체중을 얼마로 유지하고 혈압을 얼마로 유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빈칸을 적어 놓은 게 이 이유는 뭐냐? 두고 두 개에다 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걸 못 찍혔는지, 네. 어떻게 해서 찍혔는지를 추가를 하려고 빈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메모장을 여러 개를 사용을 합니다. 큰 노트, 작은 노트를 많이 하는데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노트는 가급적 큰 노트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투두리스트라고 해서 내가 해야 될 거, 네. 그것들은 이제 작은 수첩을 사용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디지털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진 않아요. 디지털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네. 이게 노트와 노트 북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노트는 뭐냐? 생각을 성장시키기 위한 미라클 싱킹에는 노트가 어울립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제가 판단하거나 결정하거나 기억을 할 때는 디지털로 입력을 하는 게 좋아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사용을 하죠. 아, 그러면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그 메모장이나 뭐 노트북이나 적는 뭐 기준이나 메모 방식 이런 것도 혹시 있으신가요? 적는 기준은 뭐 일단 여백을 많이 남기자. 그래서 빽빽하게 적지 말자. 그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네네. 빽빽하게 적지 말고 여백을 많이 남기고 포인트만 적자.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하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식사를 점심을 먹는데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데 만약에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밥을 많이 먹으니까 배가 부르다라고 하거나 혹은 밥을 안 먹었더니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고 생각이 있다고 할 때 네. 그걸 저희가 언어로 표현하면은 이게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정말 배가 부른 거를 굉장히 배가 부르다라든지 매우 배가 부르다든지 해서 형용사나 부사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형용사나 부사를 표현하면은 나중에 제가 보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배가 부른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을 그래프로 그리든지 도표로 그리든지 하면은 더 기분이 조금 더 오래 보존이 되거든요. 그 생각이.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큰 노트에 메모할 때는 이미지로 그리자, 그림으로 그리자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생각입니다. 아, 이거는 이제 그림을 못 그려도 상관없나요? 이건 도식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이런 추상화나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냥 동그라미, 세모, 네모, 화살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이제 답을 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답을 잘 내기 위해서는 질문을 또 어떻게 하느냐.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 질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질문을 하면 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빠진 곳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질문법이라고 하는 게 OWEH인데요. 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얼마에 이렇게 해서 내 생각에 제 스스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너의 생각을 실현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 이것도 사실 좋은 질문이거든요. 네. 그 너의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구랑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좋은 질문이죠. 그래서 적어도 OWEH로 제가 제 생각에 질문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어디가 빠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문제점을 찾고 모자란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우리가 했을 때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OWEH에 맞춰서 좀 해보면 좋은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작가님께서 책에서 이제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을 해야 한다. 네. 이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이라는 거는 답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 질문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네. 그 자체를 모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우주에는 끝이 있을까? 아, 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네. 있죠. 그리고 너는 왜 사냐? 라고 네. 했을 때 사실 그것도 네. 어렵습니다. 네. 근데 그런 질문도 있지만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물이 나오지 않는 고장난 수도꼭지가 몇 개나 있을까? 뭐 한 세 보면 답이 있겠죠. 네, 네, 네. 세 보면. 네. 근데 세 본다는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치. 그리고 우리가 센다 하더라도 세고 있는 동안에 또 고장난 꼭지는 늘어날든지 줄든지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답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가 잘 모르는 불분명한 그런 질문인데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느냐고 하면은 이 생각하는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그런 연습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생각하는 방식. 네. 자, 갑자기 대표님에게 지구상에 고장난 수도꼭지가 몇 개 있겠습니까? 라고 네. 질문하면은 당황스러우실 거 아니에요? 당황스럽죠. 그럴 때 내가 생각을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게 있을 겁니다. 그게 본인의 그 독창성이 되는 거고요. 아... 생각하는 첫 걸음이 되는 거죠. 이건 어차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정답인지 오답인지는 알 수가 모르죠. 없기 때문에 네. 그 접근법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 접근법이 얼마나 이제 뭐 논리적이냐, 참신하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설득 요소가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게 좋은 답변이 아니다가 판단이 되는 건가요? 좋은지 나쁜지조차도 알 수는 없어요. 답을 모르니까. 그래서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그럴듯한 생각을 하느냐. 그런 연습은 될 수 있죠. 네. 아, 그럼 이런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을 학교 수업할 때 뭐 가끔 던져보시기도 하시나요? 저는 네. 제가 답을 한다기보다 네. 학생 스스로 이제 문제를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 예를 들어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학교는 그 과학기술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네.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알아요. 근데 그 기술이 사회에 어떻게 사용될지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문제를 찾아오라고 하죠.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재래식 시장에 갔다고 하면은 재래식 시장은 뭐 우리나라도 있고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 그런 일반적인 형태인데 네. 그 재래식 시장에 가면은 역시 그 문제가 사실 많이 있어요. 불편한 것도 그쵸. 있고. 자, 그러면은 그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개선할 수 있을까? 과학기술의 힘을 어떻게 활용하면은 재래식 시장의 불편한 것을 좋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찾아오게 만듭니다. 네. 그러면은 학생들이 그 재래시장을 방문을 해서 관찰을 한 다음에 문제점을 하나 발견을 하죠. 그리고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나름대로 가설을 세웁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이 가설을 적용했을 때 시장이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네네. 모르죠. 그리고 학생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네. 많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학생이 세운 그 과학기술의 가설을 그래도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교수님이든 어디 회사에 있는 그 기술사든 그런 분을 찾아가서 의견을 나누라 그래요. 네.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면은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학생들의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키죠. 그러면은 문제가 사회에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 중에서 이 학생은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전문가랑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생각한 그 방법이 정말 정답인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쵸. 모르지만 학생으로서는 본인이 문제를 만들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학생들에게 연습을 시킵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라고 하면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여러분도 생각하시고 저도 생각을 하죠. 근데 나는 생각만 한다 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할 때 기왕이면은 좀 더 가성비 있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성장시키고 그 성장된 생각을 바탕으로 너의 그 생활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서 나의 인생이 바뀐다고 하면은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을 일단 그림으로 그리든 글로 써내서 표현을 하시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생각의 균형과 조화를 맞춰가면서 생각을
성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이 행복하게 잘 살게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라클 씽킹의 저자 윤태성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